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오늘은 앱코에서 새로 나온 케이스 V2000 베놈 ARGB 화이트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앱코를 오랜만에 앱코 케이스를 리뷰해 보는 것 같은데 기대되는 케이스가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강화유리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요즘 대세에 맞춰서 테두리까지 화이트로 했습니다. 손잡이는 열쇠고리 형식이고요. 스윙도 하겠죠? 아이고. 얘도 경첩은 블랙입니다. 측면에는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자석식으로 되어 있네요. 전면 빼보겠습니다. 오이고. 전면 이렇게 묵직해. 이거 전체가 철판이에요. 다 철판입니다. 먼지 필터는 없습니다. 디자인은 잘 빠진 것 같아요. 전면에 140mm 펜 3개, 후면에 140mm 펜 1개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느낌이 안 좋다. 아, 에코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군. 펜 연결 방식은 4핀 몰렉스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에 RGB 버튼으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요. 메인보드나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5V ARGB로 연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연결 방식이 몰렉스인 것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드 베이는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서 빼는 건가? 오케이. 이렇게 빼는 거네요. 하드 베이를 앞뒤로는 이동시킬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리 홀 한번 보겠습니다. 이 CPU 보조 전원선 홀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왜 가로로 또 되나? 이걸 가로로 한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이쪽에 두 줄 있고요. 여기에 한 줄 있고, 위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느낌이 좋지 않다. SSD는 여기 장착할 수 있고요. 홀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있고요. 이 앞에 홀은 큰 의미가 없죠. 아쉽게도 그렇게 선정리 홀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속에 보면은 선정리 홀더가 있어요. 이거는 좋아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홀더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홀더가 있으면 선정리 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V2000 베놈의 특이한 점은 여기인 것 같아요. 파워 서플라이 커버가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있는데요. 아, 이렇게. 이거네. 이걸 왜 만들었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이게 있어야지, 이게. 좌우가 있어야 되는데, 좌우는 거의 움직일 수 없어요. 어허이. 이건 에코에서 의견을 반대로 들은 것 같아요. 유저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누구의 의견인가.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호환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PCI 슬롯은 재활용할 수 없는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나사를 제거하면 여기에 커버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 커버는 선이 안 보이게 해서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그런데 강판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거 엄청 잘 휘어요. 그리고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나 솔직히 리뷰 중단하고 싶다. 전면에 수냉 쿨러를 안 달면 여기가 비잖아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면 안 되고 평평하게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막상 까보니까 제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이걸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턱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턱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안쪽에서 끼워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턱을 만들어놨어요. 망했어. 오히려 이게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아요. 아, 케이스는 누가 설계했냐.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에코 나한테 욕 좀 먹겠는데. 강판 두께를 재볼 건데 제가 손으로 방금 만져봤잖아요. 얇은 것 같습니다. 와,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이래요, 지금. 이것도 지금 이거랑 두께 똑같아요. 상단에 먼지 필터 있습니다. 하단에도 먼지 필터 있고요. 강판 두께 재보겠습니다. 안 재볼 수가 없네. 뒷판이 제일 두껍습니다. 0.8, 0.8T. 이거 한번 재볼게요. 0.6T. 여기 한번 재볼게요. 여기 0.75. 이게 박스를 들 때부터 좀 가볍긴 했어. 전면 단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원 버튼 있고요. 리셋 버튼. 이거는 RGB 변경 버튼 같습니다. USB-C 타입 오디오 마이크, USB 2.0이 하나고요. USB 3.0이 두 개입니다. 이건 너무 충격이다, 진짜. 이런 철판 뜨기는. 아,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진짜 오늘 리뷰 못 할 것 같은데. V2000 베놈의 가격은 블랙이 91,000원, 화이트가 무려 98,500원입니다. 참고로 DLX21의 블랙 가격이 89,000원이고요. 화이트가 91,000원입니다. 절대로 DLX21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격에서부터 너무 차이가 나. 오늘 리뷰 망했다 또. 오늘 너무 멘붕이 와서 내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해야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이거 뭐냐, 이게 진짜 이거. 저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이거. 사실 이거 수준 이하야, 수준 이하. 10만원짜리잖아요, 98,500원.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팬 소음이랑 RGB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싫지만. 나 이거 오늘 수냉까지 달라 그러는데, 아, 할 수 있을까? 팬은 몰렉스 방식인데요. 마지막에 이 LED 파워라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LED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팬을 연결했더니 이런 느낌이고요. 케이스에 LED 버튼으로 색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모드가 여러 가지 있네요. 소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고요. 풍량도 뭐. 아, 이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지금 이거는 좋았는데 이게 끝이네? 철판을 다 여기 몰빵시킨 것 같아요. 쿨러 여기서 베어링 소리가 들려요. 리뷰 중단합시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좀 이제 당황해서 내가 멘붕이 와서 이제 뭐 다 지금 안 좋게 보여. 안 좋게 보여서 내가 더 이상은 힘들 것 같고 지금 제가 방금 갑자기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 확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걸 그냥 다시 돌려줄까? 지금 여기랑 같이 매칭을 하려고 이것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상단 딱 연결해가지고 이거 연동 딱 시켜가지고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는 순간 기분이 다운됐어. 이거 저가형이나 있는 거잖아요, 이 방식. 역시 에코는 에코다. 역시 에코는 에코다.